아버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 할래? 너무 행복해. 그래요, 김치는 제가 생산하는 게 별로 없죠. 지금은 민낯이지만 아까 민낯이었지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민낯이지만 지금은 집나에 자러 왔습니다. 제 인생의 첫 도전이에요. 왕뽀로지. 보세요. 가자. 걸려주세요. 아셨죠? 네. 한상 차리는군요. 아주 맛있겠죠? 오픈. 바쁘세요, 밥. 국수. 이게 제 첫. 맛있게 먹어야지. 아까 민낯이었지만. 야. 난 점점 밥은 어려워하지. 이거 맛있다. 됐어. 됐다. 담백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 이거 학교에 많이 나오냐? 오늘 먹어. 야, 내가 할 거는 백값은 누나 나 같은데. 자, 찢는다, 찢는다. 달려드는 빛깔이 좋아요. 손놀림이 장난 아니에요. 예이. 주세요, 접시들. 이거 맛있는데. 굴은 어떻게 먹어? 우와, 신기해 이거. 굴 초장 찍어서. 굴도 맛있게. 예, 그때 있을 거 봐. 솔직히. 아, 얘가 신기하다고? 잘 먹겠습니다. 차를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차 한 잔. 출발 시간은 늦게 잡아가지고 9시 46분 차를 놓칠 것 같은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그래서 6시 55분 차로 여유롭게 갈 거고 이제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진짜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혼자 이제 다른 지역에 여행 떠나는 건 처음인데 기사님 되게 여행을 많이 다니신대요. 근데 여행은 무조건 여유롭고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낯을 좀 가리고 만난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이랑은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어서 굉장히 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아주 여행의 스타트가 좋습니다. 뜨거워서 먹겠다. 여행에서 짐 조금 간단하게. 짐이 가방 하나로 끝났어요. 지갑 가방. 땀을 내서 책을 한번 제가 말 주변이 잘 없어가지고 말 주변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브이로그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직 낯설어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팬과 함께 하신 여행에 만족하셨습니다. 도착. 나는 갈 거야. 이제 내가 오늘은 카페로. Let's go. 자, 제가 첫 번째로 갈 곳은 이 카페입니다. 갈 거야. 맛있는 거 살 거야. Hello. 어디인 거야, 대체? 저긴가? 사람이 진짜 많은데? 두 번째.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수영복은 안 챙겨서 수영 못하겠고. 와, 너무. 그니까요. 막 여기저기 바다 보러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 이게 바로 저의 행복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 깔아가지고 빵도 먹고 다 할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행복해! 오늘 시작부터 너무 좋았는데, 지금. 아! 마지막에 그 주전 부리는 편의점이죠. 여기 집이 잘못 나와요. 다행이네요. 안녕. 행복해, 행복해. 전 2층입니다. 1층에 편의점 있어요. 1층에 피자집도 있고 다 있어요. 1층에 피자집도 있고 그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아, 미쳤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아이, 뷰 실화인가? 진짜 미쳤는데? 두 개 다 봐. 보이시나요? 한가득 사왔답니다. 으아! 이 알찬.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따가 일불 보러 갈 거예요. 다시 봐도 아름답다, 정말. 여수바다! 이렇게 봐도 정말 너무 좋은걸. 아, 진짜 시원하다. 가운이 있는지 오늘 보러 가야겠어. 창문을 좀 열고. 자, 식사 다 왔네. 화장품을 시작해 왔어요. 제가 이거를 키스링이라고
오는 길에 추가해서 하나 더 사왔어요. 일단 음료부터. 일단 먹어볼게요. 킹스링 궁금해. 킹스링. 와 진짜 커요. 이거 봐. 엄청 크다. 진짜 커. 이게 마늘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마늘이. 빵을 안 녹으니까. 보이시나요? 이게 초코 크런치 롤이고 이게 카스테라, 이게 티라미수, 오레오 치즈케이크, 오레오 치즈케이크, 블루베리 크림치즈, 이게 쑥떡, 딸기 생크림, 에그타르트, 앙버터 다크화즈, 키스링, 그리고 초코칩까지.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일단 다크화즈, 솔레일 다크화즈입니다. 제가 앙버터 다크화즈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앙버터가 이런 맛이구나. 이거는 우유예요. 그리고 진짜 같은 다크화즈인데 식감이랑 맛이 전혀 달라요. 맛있어. 맛을 봐야 되니까 일단 자 이제 뭐부터 먹어봐야 되지? 일단 제일 기본적인 딸기 생크림. 와, 저 원래 딸기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는 쑥떡콩인가 이게? 딸기는 보여주지도 않았어. 이거는 딱 봐도 저희 큰언니가 진짜 좋아할 맛이야. 우리 큰언니가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 절편 맛인데? 쑥 절편. 그다음 먹을지? 에그타르트랑 먹을게.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제가 에그타르트를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페스츄르구나. 밑에 바닐라 빈도 들어가 있고. 네, 타르트인데 되게 정성이. 솔레일은 되게 깔끔한데 딱 솔레일만의 그
아유,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치즈 같이 보이지 왜? 계란이? 다붓. 진짜. 양부터도 그렇고, 에그자이도 그렇고, 되게 같은 메뉴인데 되게 맛이 달라요. 되게 달라요. 뭐야? 안쪽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취향 차이인 것 같아. 취향 차이. 티라미수 진짜. 프레이리 빵이 되게 맛있네요. 그냥 빵 자체가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사장님이 되게 젊으시던데.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다. 카스를 너무 귀여워. 너무 케이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올려고 한 것도 있거든요. 이 빵밖에 안 되나? 바본가? 크림도 너무 맛있고. 막 느끼하지도 않고 막 달지도 않고 사장님 짱. 일단 오래오래 이거 그거다. 그 초코롤 빵 저희 학교 가면 꼭 먹었던 이거 초코 색깔 이제 생물한게 말린 거 아시죠? 맞아. 추억의 맛. 블루베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진짜 짠. 크림치즈 이제 들어올려나? 여기는 크림치즈가 진짜 진하다. 그냥 크림치즈 그냥 다 넣으셨어요 여기. 의외로 진짜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진짜 맛있고 그 다음에 카스테라로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저희 큰언니가 이거 먹으면 진짜 진짜 좋아할 거예요. 이거 치즈네? 치즈이기 때문이야. 가는 데 막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아, 맛있다.
읽다가 지금은 살짝 나른한 상태입니다. 눈이 빨갛죠? 다시 돌아온 생을 한번 셀카로 찍어봤습니다. 요즘에는 갤럭시랑 같이 섞어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촬영이 편리하고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좋고 기능도 많아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딱 퇴실 시간이 오전 11시거든요. 맞춰서 딱 11시에 딱 체크아웃해서 원래 오늘 버스를 탈 예정이었는데 열차를 놓치는 바람에 시간 이제 좀 오류가 있었어서 내일은 비행기가 3시 55분인가? 거의 3시 반쯤이 반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오후여가지고 11시 퇴실이니까 적어도 1시간 전에는 공항을 가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버스를 타면 예를 들면 1시간 반? 정도 나와요. 버스를 타면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더 있겠죠? 제주도로 도착하겠습니다. 빨리! 그러면 우선 저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밋나잇.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이제 모자를 쓰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 빨리 가야 돼요. 지금 퇴실 시간까지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춤도 써야 되고 지금 이렇게 영상 찍을 때가 지금 시간은 56분 4분 남았습니다. 즐거웠다 여수야. 안녕. 우와 날씨 좋다. 버스 타기 좋은 날씨네요. 그럼 안녕.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호텔을 나와서 제주도로 가는데 오랜만에 버스를 탈 거예요. 일부러 택시를 안 탔어요. 왜냐면 11시 체크아웃인데 3시 반 비행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여유롭게 잡길 잘한 것 같아요. 이 발자국 소리 들리나요? 이야, 날씨가 너무 좋아요. 김치인 제가 신탄에도 갈 리가 없죠. MC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는지 모르고 한정거장 전에 내려버렸습니다. 어디지? 16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니. 잡아서 가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이따 봐요. 안녕. 나무들이 늘 반겨주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금 엄마가 생얼이라고 얼굴 안 보여주시네요. 생얼이 아니고 엉망이지 머리도. 그래도 이뻐. 그냥 우리 34살 이 사진 보더니만은 민규하고 똑같이 생겼다면서. 나잖아. 응? 응? 나잖아. 그러니까 나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아,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 니네 예삼촌은 완전 이쁘다면서. 그래, 예뻐. 엄마 이쁘지. 지금도 이뻐. 그래, 내일은 엄마 최대한 꾸미고 가야 돼. 그래. 주방 순위로 보다가 이제 평상시 모습을 아 이쁘구나는 걸 각인시켜야지. 안 그래? 아무튼 지금 도넛 가게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만한 도넛을 먹을 거예요. 엄마 놀라지만 진짜 얼굴만 하는. 뭐 얼굴만 도넛츠가? 도넛츠가 얼굴만 하다니까? 근데 지금 도넛이 없을 것 같아. 시간이 늦어서. 내려오면 되지 또. 키워주면. 내일 와서 아빠 공항에서 어린이 모시고 내 삼촌한테 인사하고. 도착. 도넛 짱 크다.
이거 다 치즈 샐러드. 바게트? 잘 먹겠습니다. 손으로 인사해줘. 어, 엄마 옆도 이쁜데. 예쁘다. 지금 뒷모습을 보여줄게. 근데 그림 진짜 예뻐, 엄마. 와, 햇빛. 제주도 좋은 점은 시내만 조금만 벗어나도 눈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어머니의 명언 들리십니까? 어제 못 간 랜디스 도넛을 이제야 갑니다, 여러분. 어제 못 간 게 아니죠. 아, 갔지만 솔드아웃이었죠. 솔드아웃 될 시간에 갔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엄청 사기로 했어요. 엄마가 많이 사주기로 했어요. 할 거야. 엄마 예쁘게 화장했죠. 아 그래도 안 돼. 왜? 이렇게 화장을 했어도 사진 찍는 건 엄청 싫어합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래도 몰라 찍어야지. 아, 안 돼요. 와 대박 같고 무슨 일이야? 와우 와우 예뻐 예뻐 예뻐. 여러분 제주도를 놀러오세요. 제가 말 안해도 다들 알아서 잘 놀러오시겠지만 조흐다 조흐다. 예쁘네. 뷰가 좋네. 아 두눈이 남아있기를. 아 와라. 이제 슬슬 내려오죠. 와 짱 많다. 와 주문하면 되나요? 아이언맨이다. 안녕 아이언맨. 우와 여기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미국 고산은 60년 됐어요. 아~ 서울에도 있어? 미국에. 그니까 이거 없다니까. 아 서울에 없어요? 네 지금 왔어요. 여기 밖에 없어요? 여기가 한국 1호점이고요. 아시아에서 1호점.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첫 저희가 제일. 우와 대박 사태. 아, 네. 엄마를 찍지 마. 싫은데. 어벤져스에서 나온 거. 네, 아이언맨 그 시즌. 먹던 게 그거 이거예요? 네, 그 도넛은 진짜로 가게네요. 그래도 아, 맛있겠어. 그지? 뭐가? 아, 저거예요? 네, 오, 오케이. 나 저거 먹는다. 로자 주가 먹었던 거 먹는다. 감사합니다. 대박 사건. 짱구도 와! 로다수가 먹었던 건 먹고 가야겠어. 됐어, 먹자. 이제 먹자. 이제 이거 자를까? 일단 잘라. 코코넛, 코코넛. 마실 봐야지. 이게 기본 도넛 차니? 응, 맞지. 매일. 그러니까.
뭐야? 따져. 쫙 따져. 안 찍기. 올리지 마. 너무 줄임 지나가. 에이, 이뻐. 아, 국물 예쁘다. 국물 안 먹어봐. 아. 어? 아버지 이쁘게 나와. 오우. 잘 먹는다. 오! 짱이 잘 먹어. 아, 올 신선하다. 야채랑 이거 맛이 색달라. 감사해요. 진짜 맛있어요. 짱. 예. 아베 다시 봐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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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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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잘 안 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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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해봐. 여 해봐봐. 여. 여. 그럼 현. 현. 아, 너무. 아, 이쁘다, 밤바다도. 다 칼치 낳고 어제 오다가 한다.
춥다. 와, 또 구름 보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오, 춥다.